네, 12만 7천 달러. LA 카운티 거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인 다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내일 치매 특강을 개최합니다. 시니어 센터 측은 내일 오전 11시 50분 시니어 센터 2층 강당에서 치매 전문가인 글로리아 리 박사를 초청해 치매 예방법과 진단, 치료 등 대처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강에는 한인 시니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 부에나팍에 위치한 코리안 복지센터가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리안 복지센터는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센터에서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법적인 상담을 해준다며 많은 한인들이 방문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맨패킹사의 포장 채소 상품들이 리스테리아 중 감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맨패킹사는 홀푸드와 트레이드조 등 식료품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11일에서 11월 16일까지인 포장 채소 제품들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내년부터 영주권 신청비 등 이민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국은 그동안 수수료가 면제돼 왔던 미국 망명 신청자들에게도 새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지방이해 프로그램 신청 및 갱신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민권 신청이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 인상되면서 이민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장과 경제인 협회장 등을 지낸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이 강제 폐쇄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장과 경제인 협회장 등 요직을 거치며 북동부 지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체스너트 인근 일식당 업주 김모 씨는 세금 체납과 탈세 등의 이유로 식당 영구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올해 초에는 오버타임과 팁 미지급 행위가 적발돼 연방노동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